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자세히 해주셔서. 10년 전에 이 행사를 그 당시에 이제 임정욱 스타트업 센터장님이 미국에 계실 때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때 이제 몇 건물에 있는 그린 팩토리에 오디토리움에서 했고 아무튼 유도로 10년 동안 너무 즐겁게 이렇게 행사가 진행돼서 너무 좋습니다. 관계가 무량하고 오늘 임정욱 실장님도 있으면 좋을 텐데 공지에 계시기 때문에 따로 초대는 못한 것 같고 네. 아무튼 뭐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오늘 그리고 이제 패널 분들이 미국에서 오신다길래 제가 아주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모더레이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각자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이진영 교수님과도 우리가 안지 뭐 오래됐죠. 제가 이진영 교수님 그 연구실에도 실험실에도 갔는데 아직도 그 실험실 그대로 있나요? 그 우리 쥐 이렇게 뭐 네. 실험실 아까 사진 네 아직 그 쥐들 잘 있습니다. 그 쥐들은 아직 좀 다른 쥐로 바뀌었겠죠. 네.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얘기를 했었고 그 지금 하신 연구에 대해서도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좋고요. 우리 김범수 대표님이야말로 정말 그 2000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20년 되셨죠. 네, 20년 이제 네. 딱 20년 됐습니다. 저도 한 20년 살다가 네네. 한국에 왔고 저보다 선배시죠, 윤센터. 아 근데 미국에 얼마 계셨죠? 교수님은 지금? 저보다 20년보다 훨씬 더 오래 더 오래 되셨나? 네. 공부하러 갔으니까. 아 그렇죠. 저는 14년 됐습니다. 아 제일 예 네, 막내네요. 제일 막내. 우리 유현 대표님은 우리가 첫회 할 때 같이 왔었죠. 네, 일기로. 네. 네. 때 같이 왔었고 저랑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 지금 질문을 많이 주셨고요. 추천을 해주시면 그걸 제가 띄울 거고요. 그리고 또 사전 질문이 있는데 제가 좀 적절히 섞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냥 그 아까 뭐 먼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다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이 뭐 실리콘밸리가 어려운 시기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닷컴 버블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 지금 있었고 세 개를 했을 때 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네. 그 세 번의 겨울에서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 겨울은 원래 이렇게 겨울이 딱 오면 시콰이어 캐피탈이 맨날 자기 그 포트폴리오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레터를 씁니다. 이제 겨울이 왔으니까 니네 준비해라 뭐 돈 아끼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때는 사실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2009년 한 하반기 되니까 금방 VC 업계는 그냥 보통 때로 돌아갔다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저한테는 지금 겨울이 제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닷컴 겨울보다는 이게 더 짧을 것이다. 저 닷컴 버블일 때는 정말 추웠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갔을 때 닷컴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꺼진 게 2000년 4월이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도 주식시장이 확 가라앉았다고요. 근데 2003년에도 아직도 실리콘밸리 그 101이랑 85번 여기에 차가 없었어요. 길이 정말 안 막혀요. 이게 실리콘밸리가 경기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출퇴근할 때 러시아어에 길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분,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그때는 진짜 차 없어서 막 빨리 밟으면 15분, 20분에 그냥 확 째고 갔어요. 예, 그래서 언제가 제일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저는 현재까지는 아직도 저는 닷컴 버블이 더 추운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추우면은. 아 근데 좀 전에 실리콘밸리 봄이 올 거라고 그러셨는데 아직 언제인지 모르겠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신규 투자가 잘 안 되는 게 이제 정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고 통계로 지금 보면은요. 이 VC들 투자 통계를 보면 그로스 스테이지 이후는 투자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퍼블릭 마켓의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나면은 그 레이트 스테이지의 비상장 기업들도 기업 가치가 반토막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럼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으니까 지분 희석 많이 안 하려고 펀딩 금액도 작아지죠. 근데 시리즈 A or earlier 그러니까 시드부터 시리즈 A까지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금액이 이렇게 경기 나빠진 뒤에도 한 3, 4분기 동안 쉬운 말로 하면은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초기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도 네. 활발하게 투자가 네. 되고 있어서 닷컴 버블 때보다는 지금이 낫다. 더 낫다. 아, 네. 네. 그렇죠. 이재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이 더 안 좋다. 더 안 좋다. 오케이. 네.
저는 2014년에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서브프라임 끝나고. 아, 끝나고 와서. 네. 네. 저는 대체적으로 닷컴이 때가 제가 저는 닷컴과 서브프라임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닷컴 때는 제가 피부를 느껴서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제가 여기 일단 공통 질문이 공통 이제 사전 질문이 뭐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여러 뭐 창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 이게 뭐 일단 가장 힘들었을 때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언제가 제일 힘드셨나요? 우리가 보통 힘든 얘기부터 좀 시작하고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좀 뒤로 가시면 아, 네. 의자를 좀 앞으로 당겨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네. 그런 건데. 아, 뭐 그 언제가 어떻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사실 이렇게 퍼블릭하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퍼블릭하게 할 수 있는 얘기만. 네. 저는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를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열심히 하는 거랑 상관없는 그야말로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사실 나름대로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럴 때 느낀 거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fair하고 열심히 해야 돼서 힘든 일은 정말 그건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말로 누가 손을 잡아줘야 나올 수 있는 구멍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인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을 때 잡아줄 친구도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도 본인의 사례를 좀 얘기해달라니까 네.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 김범수 저는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던 회사가 이제 제가 성공을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VC의 스타트업의 성공이라는 건 사실 홈런을 쳐야지 뭐 이게 이익이 나고 이런 건 사실 별로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자로서 꽤 오래 했는데 이렇게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는 그 한계 그거를 느꼈을 때 그게 어떤 나에 대한 실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거 그때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벗어나는데 회사를 정리하고도 한 2년 걸렸어요. 이게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내면에서. 그래서 저는 그 창업해서 아무리 해도 화성은 못 가겠구나라는 거를 저 스스로 인정했을 때 그때가 저는 제일 제 인생에 어려웠던 시기 같습니다. 저는 지난 3년 꾸준히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창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창업이 꿈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떻게 뭐 투자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와 제가 느낀 게 나는 평생 좋은 직원이 되는 방법은 학교에서 엄청 많이 배웠는데 좋은 사업가가 되는 방법은 하나도 안 배웠구나.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사업 투자를 해주겠다는데 얼마 원하시냐고 뭐 얼마가 좋을까요? 제가 물어보고 있고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 개념 없이 시작해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까지는 제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제가 열심히 하면 됐었는데 제가 뭐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고 뭐고 다 소용없고 저는 사업해야 되고 뭐 세일즈 해야 되고 뭐 투자 받아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직원들을 어떻게 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말 좋은 엔지니어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제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멘붕이 왔었어요.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제가 우리 유원 대표가 처음에 창업한다 그러길래 기억이 나죠. 저는 정말 꼭 해야겠어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서 그 아무튼 저기 김원수 대표님한테 와서 우리 김 대표님 가셔서 좋은 게 김 대표님이랑 같이 여기서 하면은 다 잘 되는 거죠? 네, 접해군은 다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 또 제가 한 10년 네. 뒤에 여기 다시 불려오면 그때 또 이 여기 세 분 사진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뭐 3조, 4조 이런 거 할 수 네. 있길 바랍니다. 네. 아유, 믿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심플로우에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거의 수백 명이 계시는데 제일 추천 많은 게 지금 7개 추천 들어왔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새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1위부터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시 팀빌딩. 어떻게 시작? 팀빌딩 얘기 좀 간단히 해주시고, 저희가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되도록이면 많은 질문을 커버하고 싶기 때문에 세 분 다 경험이 있을 테니까. 네. 우리 의원 대표도 할까요? 저는 동생하고. 뭐 글로벌 진출할 때는 팀빌딩이 없었고요. 근데 AI로 팀빌딩 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AI 팀메이트들이 아, 말도 잘 알아듣고 엄청 빨리 일하더라고요. 네. 작년까지 이런 질문 왔을 때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은 없었을 텐데 이제는. 네. AI 팀원. 네. 뭐 팀을 어떻게 빌드하는지는 어떤 산업 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텐데,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팀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회사가 글로벌 진출하실 때는 글로벌 팀을 처음부터 그 다이버시티를 저는 좀 많이 고려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 나랑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척하면 척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한국 사람 5명 창업자라고 모여 있는데 미국의 A급 인재 뽑기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현지에 녹아 들어가고 진짜 현지 스타트업처럼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런 다양성, 나랑 다른 인종,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를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실 거를 권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네, 추가 할 거 있어요? 반박을 좀. 네. 저는 거기에 약간 반대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왜냐하면 직접 팀을 운영해 보면 그게 한국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근데 culturally 당연히 미국에 적응하려면 미국의 culture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요. 한국에서 온 다섯 명이 모여서 미국 시장을 하겠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많은 경우에 제가 어떤 실수를 보냐면, 아, 나 한국에서 왔는데 나 미국 잘 모르니까 어디 백인 남자를 하나 고용해가지고 같이 일해야겠다. 손발이 안 맞으면 스타트업은 금방 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영어를 좀 배우든지, 아니면 뭐 한인 중에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든지, 뭔가 그 스타트업의 코어 밸류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팀원인 게 그 다이버시티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근데 저는 표면적인 다이버시티를 구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이 사람 뽑을 때요.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뽑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여러분이 뽑을 때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것도 저는 여러분이 미국 사람과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 만큼의 수준의 사람만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미국 잘 모르고 하는데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현지인 귀인이 짠 나타나가지고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어줄게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데이투데이로 내가 가장 익숙한 것, 나의 컴포트 존에 있기 위해서 다이버시티를 희생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이제 봤는데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 정말 어떤 비즈니스인지 어떤 스타트업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일반화시킬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 오늘 오신 분들이 투자,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게 꼭 뭐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픽은 갑자기 픽은 교수가 된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단히 투자를 받기 기본적인 기본 조건이 뭘까요? 이거 굉장히 그렇죠. 이것들 답이 없는 1분 안에 얘기하기 어려운 네.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이 교수님 마이크를 드셨는데 의견이 네. 있으시면 좀 투자자시니까 제가 다른 제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투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설득을 해서 내 비즈니스에 네 돈을 넣으라는 거를 설득을 하는 설득의 과정인데, 그 설득은 예를 들어서 김범수 대표님이랑 나랑은 생각이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저 뭐 다른 사람하고는 생각이 맞아서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궁합을 맞추는 거랑 좀 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나랑 맞는 사람을 찾자 이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돈을 투자할 사람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무엇이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용 교수 얘기하세요. 네, 진짜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지금
IR 돌 때 매일매일 소개팅 3개씩 하는 기분이었는데 정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제가 이지영 교수님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늘 발상의 전환이 정말 너무 늘 이렇게 저도 생각하면 늘 질문에 질문을 하시는 거 네, 너무 좋습니다. 그 사실 그 아까 그 질문보다 이 질문이 좀 더 그 김범수 대표님께서 얘기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리콘밸리 투자라는 차이점 한국의 VC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느 나라 VC나 VC도 이제 투자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사업에 일찍 투자하고 싶어하는 거고 지금 아까 두 분이 그 어떤 회사가 투자받기 좋으냐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잘 될 것 같은 사업인데 그 잘 될 것 같은 사업이라는 게 VC 투자하는 사람의 취향과 세계관에 의해서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일단 사업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고 VC한테 펀딩 받기 위해서 내가 아닌 뭔가가 되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한국과 미국의 그러니까 한국 VC도 사실 좋은 사업이면 다 투자합니다. 그 점에서는 똑같은데 제가 볼 때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대표적인 게 미국 VC는 초기 기업이 너무 수평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핵심적인 걸 깊이 파서 거기서 압도적인 우위를 먼저 확보하기를 바라는데 설사 그것만 놓고 보면은 옛날 페이팔이 처음에 전체 서버야 대상이 3,000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처럼 그런데 한국 VC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실리콘밸리 VC보다는 조금 더 일찍 아 지금 요게 제품이 이게 하나 있는데 그걸로 매출이 좀 나는데 요거 한 30%만 바꾸면 제품 B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또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약간 요런 거를 조금 선호하시는 그래서 제가 피치를 듣다 보면 한국 스타트업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프로덕트 라인을 여러 개를 피치를 하시는 경향을 좀 제가 보는데 그걸 여쭤보면 대부분 다 아이 근데 하나만 갖고 갔더니 VC가 이거 가지고 이 어떻게 상장을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수평적 확장을 기업이 얼마나 초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 VC가 더 하나를 깊이 파는데 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단순한 그 비교는 그 장표, 슬라이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네. 그 오늘 굉장히 이쪽에 이것 좀 같이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다들 뭐 투자를 받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받으신 입장에서 자, 우리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투자 환기 정부 지원 사업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요? VC한테 펀딩 못 받거나 내가 이익 내서 저걸 더 할 수 없으면 그냥 회사 문 닫는 거죠. 뭐 그러니까 죽을 거는 죽어야죠. 사실 이게 너무 잔인한 얘기기는 한데 생태계 전체로 보면 또 이렇게 산불 한번 나면 그 다음에 토양이 비옥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망할 회사는 망하는 게 생태계에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미국하고 한국하고 약간 다른 게 미국은 망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 VC도 이제 망하는 거를 뭐 그렇게까지 생각 다시 시도해 보자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연결된 게 있어서 우태 펀드와 뭐 그런 펀드 가치 뭐 그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옛날엔 확실히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도 그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 망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 돈케어입니다. 창업자가 와서 오히려 그래도 한번 망해봤으면 뭔가 그 다른 사람 돈으로 수업료를 내고 뭔가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랑 좀 뭐 같은 걸 좀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받아서 그렇게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망하는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한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투자를 받아서 남의 돈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혹한기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말 늘 혹한기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정말 한 푼을 쓸 때도 정말 이게 써야 되는 돈이 맞는가를 저는 생각하고 쓰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그동안 거품이 많았어요. 대표님 말씀처럼 거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거품 경제에서 투자를 받는 종목하고 이런 좀 혹한기에 투자를 하는 종목이 달라요. 투자자들도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는 혹한기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을 때보다 더 유리합니다. 저희한테는.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자세나 생태계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이 가죠. 네, 하는데 참 쉬운 얘기는 한데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리고 그 비슷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이건 두 개를 띄울 수가 없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보실 텐데 해외 진출 혹은 사업 진행 시 이건 절대 하지 마라 또는 이건 꼭 해라 하는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과연 진출을 위한 진출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혹시 네. 한국에서 초중고 야구하고 프로야구 한 사람은 한국에서 프로야구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쭉 그 한국이라는 시스템에서 생산된 인재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토양에 가서 100% 그 트랜스퍼가 안 되거든요. 그 밸류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에 우리나라가 좀 이제 내수 시장이 작다 보니까 마치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 같은 어떤 이런 그 착각이 있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생태계에서 아니 한국에서 뭐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몇 프로나 미국에 유학을 가요. 사실 그렇게 많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모두가 그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사실은 한국에서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미국 시장이 더 큰데 아이고 메이저리그 가면 당연히 연봉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주죠. 근데 그렇다고 뭐 한국 프로야구에서 잘하는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강박은 가질 필요 없는 것 같고 이 어떻게 접근하냐 저는 그냥 이거를 되게 그 좀 유학 가는 것처럼 생각해라. 그러니까 리스크를 우리가 좀 가장 쉽게 매니지하는 방법은 내가 별로 잃어버릴 거 없고 창업자도 젊고 싱글이고 뭐 내가 그냥 대충 가서 뭐 막말로 차에서 자면서 일해도 해볼 수 있다. 난 죽어도 저기 가서 죽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좀 일찍 가서 그냥 뭐 소위 플립이라는 걸 하시고 해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나중에 여기서 한국에서 매출 쭉 나고 내가 미국에서 한 20억, 30억 날려도 뭐 큰 문제 없다. 그런데 내가 저 시장은 꼭 한번 해보고 안 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때 해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 회사에 여윳돈 한 2억, 3억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 한 1년 하면 무슨 성과가 나오겠지가 가장 리스키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어릴 때 가든지 아예 좀 학부 졸업하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유학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이 아닐까 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진출할 거야 그래서 다 들고서 가버리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 제가 지금 10년 넘게 살았지만 그 특히 제가 텍사스나 다른 지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거의 커뮤니티랑 어울리기가 쉬웠는데 오히려 서부에 오면 굉장히 파켓이 심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끼리 놀고 백인들끼리 놀고 그게 흑인들끼리 놀고 그게 굉장히 심해서 그게 섞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실리콘밸리에 와 보셔서 아, 내가 진짜 여기서 이렇게 섞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테스트해가면서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많은 이제 실리콘밸리 또 미국에 관심 있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실 뭐 진출이란 진출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진출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생긴다면 저는 늘 드릴 말씀이 가서 먼저 좀 몸으로 부딪혀보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모두가 이걸 갈 수 없고 모두가 거기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생각이 있으면 가서 직접 살아보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이게 지금 뭐 이건 절대 하지 마라 또 이건 꼭 해라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가서 본인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래도 이건 절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뭐 해외 진출이 됐건 뭐가 됐건 모든 것에 정말 엑셀런스와 완전 실패하는 거에 가장 큰 차이는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그 컬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건데 그 디테일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거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실 노력을 안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고 노력을 했다 이해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플립부터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플립부터 플립적인 절차 먼저 밟아놓고서는 딱 왔을 때 아무것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진짜 와서 그냥 올 수 있잖아요. 뭐 플립 안 해도 와서 그냥 사업 볼 수 있고 그 고객들 만나볼 수 있고. 그래서 와서 부딪혀보고 어차피 플립하고 나면 해야 될 일이니까 와서 미리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분의 답변을 합쳐서 얘기를 하자면 그 여러분 회사가 플립을 해서 미국이 본사든 한국이 본사든 그 여러분의 고객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대신 여러분 제품이 미국 사람이 볼 때 뭔가 조금 이상, 예를 들면 이게 소프트웨어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만든 건 뭔가 뭘 하나 이렇게 눌러도 아 요걸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넘어가지?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사람 시각으로 볼 때. 그래서 내 제품이 미국 사람이 볼 때 정말 미국적이면 우리 회사가 미국 회사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뭐 우리가 본사가 뭐 미국 회사에도 제품을 미국 제품처럼 못 만들면 다 소용없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는 우리가 냉장고, TV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똑같은 물건 쓰잖아요. 모양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케냐에 쓰는 거나 미국에 쓰는 거나 똑같죠. 근데 소프트웨어는 이게 네이버와 구글 차이처럼 굉장히 우리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녹아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미국 사람들과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문화, 철학 이런 거를 여러분이 체화를 하셔야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미국 사람이 쓰기에 미국식인 것처럼 그런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국화가 되고 미국 사람 이해해서 미국적인 제품을 만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 딱 제가 그 경험이 있는 게 옥소 폴리틱스가 미국에 진출하려고 AI로 다 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색깔, 앱에서 나오는 컬러, 좀 귀여운 분위기, 이거 자체가 미국하고 너무 안 맞고, 저희가 한국에서 마케팅했을 때 성향 테스트, 정치 성향 테스트로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자기의 정치 성향을 다른 사람이 진단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에서 MBTI도 관심이 전혀 없고. 그렇죠, 그렇죠. 혈액형도 모르죠. 혈액형도 관심 없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왜 알려줘야 되지? 내가 나를 아는데?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마켓에 그 사람들이 옥소 폴리틱스 앱을 보는 관점도 너무 다르고, 예, 그래서 그냥 빨리 접근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벌써.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얘기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유현 대표님이 아주 아까 그 발표에도 이런 내용이 잠깐 있어서 네, 네, 네.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저도 하버드에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정치에서의 AI의 역할, 규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굳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자랑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네, 그 일단 진짜 이거는 아직 답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뭐 여러 회사에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리더들이 얘기를 하지만 뭐 일단 뭐가 나와서 임팩트가 있어야지 그거에 대한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그런 그 정도 수준까지 안 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미리 또 예상을 하고서는 다 규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정치에서는 그냥 이 AI가 우리에게 뭘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AI가 우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의 딕테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레프레젠테이티브가 돼야 된다. 민주주의니까. 뭐 그 정도 이상 더 이상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굉장히 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제인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띄운 거는 좀 질문이 길어서 이준영 교수님 먼저 좀 읽어보시라고. 네. 아, 네. AI 기술로 이제 건강, 뇌의 건강 상태를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거를 가능하게 해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유명하게 뭐 칩 만들어서 삽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삽입하고 싶어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화성도 그다지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두개골과 이런 것들로 다 보호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뚫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사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뚫어서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의 뇌를 뚫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기술은 이제 그렇게 뚫지 않고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이렇게 뚫어도 사실 그렇게 칩을 만들어도 그 칩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뚫어서 그 안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비침습적인 그런 측정들을 통해서 원하는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연관 질문이에요. 네. 어려움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제대로 얘기 안 하니까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 그 뭐 제가 말한 어려움은 아까 개인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셋 다 말씀하셨지만 네. 내 노력으로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다른 남의 의도에나 불합리한 걸로 인한 그런 고통이 저는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질문하신 건 연구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뭐 연구뿐만 아니라 사업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 때 많죠.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Internal motivation. 저는 주변에서 네가 정말 너 네가 뭔데 그런 걸 하냐라고 할 때나 주변에서 와 너 대단하다라고 할 때나 저의 내적인 모티베이션 상태를 똑같게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실제로 저는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 일을 정말 해야 되는지 이발리에이션을 계속해요. 매일매일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발리에이션 계속하는데 거기서 제가 아까 또 강의할 때 런게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멀리 목표를 딱 잡아놓고 있으면 내가 하루하루 가는 방향이 약간 틀어져도 저 길을 보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는 저한테 사실 김범수 대표님 저한테 한번 그러신 것 같아요. 이진영 교수 이 교수 뭐 실패한 거 없잖아 뭐 아니,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냥 이 교수가 어려움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는 얘기 안 했지. 제가 지금 되게 섭섭했었는데 저는 알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실패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제가 무지하게 무릎팍 깨지고 어떨 땐 머리 깨질 것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패치하고 일어나서 아, 나 안 넘어진 것처럼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internal motivation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상기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이거 제가 뭐 하나만 좀 차이빈해도 될까요? 이게 질문이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제 답변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는 문제를 타협해서 그 문제를 자꾸 풀기 쉬운 문제로 조금씩 컴프로마이즈를 해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까 저는 이진영 교수님 강연에 그 제가 이렇게 귀가 번쩍 트인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이게 로켓이 매번 이렇게 한번 쐈다가 다 버리니까 이거를 돌아와서 얘가 다시 발사대에 착륙을 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이 목표. 그게 목표가 달성이 되면 로켓을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스페이스X가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기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뭐 이거를 한국은 이렇고 미국은 이렇다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스테레오타이핑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만나는 한국 창업자들은 전반적으로 아 근데 이 문제를 풀려니까 너무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바꿔서 조금 풀기 쉬운 걸로 해서 하면은 사업화를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렇게 타협을 하는 편인데 저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진짜로 큰 회사를 만들려면은 문제 자체를 풀기 힘들어도 문제를 이상적인 형태로 놔두고 내가 그 문제를 풀었을 때 진짜 몇백조 뭐 트릴리언 달러 회사가 나오는 그런 목표를 하는 게 실리콘밸리의 사고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드디어 동의하셨네요. 처음으로 의견을 치를.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좀 애매했는데. 농담이고요. 그 이건 아주 간단한 실리콘밸리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나요?는 제가 실리콘밸리 베이 에어리아 K 그룹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네,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안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 이거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국이 이렇고 사실 실리콘밸리가 이렇고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살면서 맨날 인터뷰하면 뭐 미국이 어떠냐 한국이 어떠냐 실리콘밸리와 한국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와서 살면서 본 바로는 한국인 정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아 나는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또 리더가 된다는 거는 저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데 리더가 된다는 거는 나 혼자만 잘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더가 되려면 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고 서로 도와서 정말 정상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모으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이 정말 뛰어나지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생겼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리더십 포럼을 하나 창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의 그 베이어리 K그룹 이 사실 이제 제가 회장을 했었고 그 K그룹이 결국은 스타트 얼라이언스 같이 만든 행사가 바로 이 오늘 여러분이 계신 행사입니다. 몇만 명 규모라서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 옛날에 없었는데 뭐 지금은 시애틀에도 창발이라는 모임이 있고요. 소켈 K그룹, 남가주의 K그룹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미국 서부에는 정말 이렇게 한인들이 가면은 이렇게 접점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마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20년 동안 이제 이건 김범수 대표님께 대한 질문. 인상 깊은 한국인 창업가. 저부터 대답할게요. 저는 이재영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은 창업가. 저는 뭐 이재영 교수님은 너무 당연한 답변이니까 제가 투자했던 저 엘비스는 너무 비싸가지고 투자를 못해서요. 네. 저는 사실 한국인 창업자한테만 투자를 하지는 않아서 한국인 창업자의 비율이 제가 50%가 안 됩니다. 제가 투자한 거에서 뭐 한국인한테 투자를 하면 더 의미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투자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한국 게이인데 한국 말을 조금 해 어설프는데 저랑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유펜 예일의 학부생 3명이 회사를 만들지도 않았을 때 만났는데 너무 똑똑해서 제가 그냥 이걸로 니네 좀 컴퓨터 좋은 거 사고 출장 다니면서 좀 일 좀 회사 좀 만들어봐라고 2019년에 그냥 학생 3명한테 학부 3학년한테 10만 불을 줬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 뒤에 Y 콤비네이터 합격하고 그 뒤에 저희랑 벤락이랑 다시 투자하고 최근에 또 Y 콤비네이터가 6천만 불 금액에 500만 불을 투자를 해서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뭐죠? Porter Technologies, P-O-R-T-E-R. 제가 투자할 땐 전혀 다른 비즈니스였는데 지금은 DevOps 쪽에 SaaS를 하거든요. 근데 뉴욕 베이스인데 알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되게 잘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린데 참 대단하다. 저희가 시간이 1분밖에 없어서. 네네. 그 우리 유원 대표님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하는 질문이라서 아주 짧게 해주시고 네. 제가 뭐 영문과 출신으로서 근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확실히 그게 그러니까 뭘 공부했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가 중요한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뭘 만들어봤냐가 결국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뭘 만들 줄 알고 뭘 만들어봤으며 뭘 만들고 싶냐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제가 만들어왔던 뭐 처음에 심지어 여자친구랑 날짜 세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만들었던 뭐 한국어 처리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는 엔지니어링 문제도 풀고 그래서 한국처럼 어떤 이렇게 어떤 클래스를 나와서 이걸 알아야 되고 여기서 시험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과정의 일부고 진짜 중요한 거는 넌 뭐 어떤 걸 좋아하는 엔지니어냐 너는 어떤 브랜드를 가진 엔지니어냐가 중요하고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한 분야에서 상위 1%에 들어가거나 또 하나는 세 가지 분야에서 상위 25%에 들어가라. 상위 25%에 들어가면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세 개의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된 케이스고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심플로에 올라오는 커버 못한 질문이 수십 개가 있어요. 많은데 정말 여기 오시면 너무 열정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없는 게 안타깝고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겠죠.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 한국인이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실리콘밸리에 사시니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올 실리콘밸리 뭐 여러 부분들 얘기했고 뭐 겨울이니 얘기도 있고 뭐 봄이 올 것이 되겠지만 겨울이고 봄인 걸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생각하는 이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재용 교수님 동의를 해줘야 돼요 저랑.
우리 유현. 네, 아, 실리콘밸리 지금 우리가 계속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실리콘밸리는 이렇다, 실리콘밸리는 저렇다. 제가 기업 문화로서 역할 조직을 가지고 왔지만 실리콘밸리에 기업 문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회사마다 다 문화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살고요. 우리는 우리 옆집 사는 사람하고 내가 사는 삶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뭐 옆집은 인도 사람이고 저쪽은 중국 사람이고 저쪽은 이란 사람이고 완전 다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 근데 그 결국 그 다양성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온갖 다른 것들을 하고 그중에 시장의 선택을 받아서 생존하는 것들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또 다 죽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적자 생존을 하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겨울이 와도 또 버티고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다양성 자체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가치가 있는 거 건강한 생태계. 네. 제가 생각하면 네. 네. 우리 이재용 교수님 하고 이제 네. 아, 네. 저는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다 관심 가지는 이유가 실리콘밸리에 뭔가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이노베이션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리더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건데 내가 리더가 항상 리더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더는 바뀌는 건데 내가 리더가 되는 방법은 저 사람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노베이션과 리더십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컬처럴한 메시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지만 내가 구글과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랑 똑같은 일 해서는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노베이션의 컬처 그리고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혁신과 어떤 리더십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한테 실리콘밸리가 갖는 의미는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 20년 정도 실험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실리콘밸리는 그 진화의 과정을 지난 60년 동안 거쳐왔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많은 실험과 더 많은 돌연변이 그중에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남고 그래서 그래도 가장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서 진화한 형태의 생태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꼭 그 생태계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40년의 진화에 있어서 실리콘밸리의 지난 60년 동안의 진화해온 모습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할 거는 뭘까? 그런 우리보다 먼저 진화해서 나간 생태계를 보고 배워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실리콘밸리의 의미를 찾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아쉽네요. 정말 너무 많은 질문 주셨는데 다 못하게 한 게 아쉽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열심히 우리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세 분께 큰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